자, 84년 갑신정변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배경, 전개 다 안 나와요. 솔직히 시험 문제는 결과만 주로 나와요. 오케이? 네. 결과만 나오는데 네? 결과만 나오는데 왜 배경, 전개를 알아야 되느냐? 결과만 알게 되면 암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배경과 전개를 알고 이때 대신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어차피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배경 갑니다. 바닥난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대립. 고종은 사대당과 개화당의 주장을 모두 채택하였으나 개화당의 김옥균 일본으로부터 300만 원의 차관 도입에 실패하였다. 원래 일본이 협조해 줄 것처럼 했지만 협조 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급진개화의 입지가 축소. 조선에서 열세를 회복하고자 하는 닭개조의 군사적 지원 약속을 성급하게 우리가 믿었어요. 김옥균 세력이. 니일본은 별표 갑니다. 별표. 베트남을 둘러싸고 청부전쟁이 일어났다. 일명 청불전쟁. 그러니까 프랑스 얘기하죠. 또 불란스라고 말을 쓰죠. 이렇게. 청부전쟁. 또는 같은 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안남전쟁이라고 해요. 베트남을 안남이라고도 불러요. 한자로. 중국식 한자 표현 방법입니다. 베트남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예요. 식민지라는 단어보다 석국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중국의 석국이죠. 우리 조선과 거의 비슷한 위치라 보시면 돼요. 석국에 관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열강들의 패권이 프랑스까지 미치게 됐어요. 아니, 베트남에 미치게 됐어요. 그 결과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식민지를 개척해서 자기들이 산업화되면서 물건이, 다량의 물건이 만들어진 걸 소국의 형태에다 팔아먹는 거였어요. 왜냐면 산업화가 되면서 부자 국가가 되고 부자 시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부자 국가가 어떻게, 한 1년, 10년 부자 국가가 땡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부자 국가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 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산업화를 더 발전시키고 노동력을 계속 산업화에 끌어들이고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숙련된 기술을 통해서 다량의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팔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이 뭐야? 석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산업 후에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 많은 식민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욕심을 부리고 있다. 자, 베트남을 둘러싸고 청포전쟁이 일어나 조선에 주둔한 청군 일부 3,000명 중 1,500명을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동수의, 3,000명의 동수의 청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청나라에 있는 1,500명이 빠졌기 때문에 청이 불리하잖아요. 이때 김옥균 세력과 일본군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청을 물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주도, 김옥균, 홍영식 등이 주도하였다. 목표, 근대적 개혁을 통한 부국강병, 흥선대군이 압성되고 석방정책에 따라 조선을 제국처럼 취급하는데도 민시정권 이에 순응하여 주권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다. 즉 민비세력들에 대한 불만이죠. 민비세력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친청 민시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강과 관련없이 권력에 탐하고 있는 이 친청 민비세력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라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권력을 쥐는 사람들 권력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쯤 개혁파들과 되게 대책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전개 기억권 갑니다. 우정 총국 축하연에 이것만 밑줄 그었습니다. 방아 불을 지르고 고관인 민영익을 살해를 시도하고 민영익 밑줄 그었습니다. 우리 조미 소통상 조약 때 정권 대사로 갔던 고종 임금의 천하 21세짜리 살해를 시도하고 정변을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민영익이 여기 옆구리 봤었네. 옆구리에 칼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막 입장하게 되는 거야. 사람 놀랬겠지. 이걸 계기로 뻥 터진 게 갑신정변이에요.
신정부는 개헌과 국왕 정신의 연립 내각이었다. 개혁 정강 14개조를 발표하고 14개조를 읽었습니다. 이거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대내에 선포. 그러나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다. 정변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 일명 이걸 3일천하라고 하더라. 정계를 바로 갑니다. 니은번에 지읍번, 니을번, 미음번, 비읍번. 여러 많은 세력들 조직을 만들어서 갈수정변을 일으키는 정계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긋, 니을, 미음, 이거 있었다는 거 정도만 아세요, 아셔도 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비읍의 충국에는 잡아야 됩니다. 예. 충국에 밀쳤습니다. 예, 김옥균이 끌고 다니는 세력이 충국입니다. 이건 가끔 선택지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충국에 뭐지? 이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비밀 조직으로 충의계를 조직하였으며 친군영 군제를 모방해 설치한 5영 군인 13명이 포함된 40여 명의 결사 조직이 충의계입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표표 5개짜리예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갑, 한, 텐. 앞글자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갑, 한, 텐.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의 결과입니다. 아까 이모곤란의 암기 어떻게 됐습니까? 임제태. 기억할 수 있죠. 재물포조약 태극기. 사제했다. 갑, 한, 텐. 갑신조약의 결과, 갑신정멸의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결과물로 나온다. 한성조약이 뭘까? 보겠습니다. 조선국은 국서로서 빈란의 사죄 의사를 표명할 것. 자식들은 사죄해달래 맨날. 공사비 신축비 2만 원을 지불할 것. 다 돈이야 또. 조선은 일본 고류민 피해자에게 11만 원 1억 원을 지불할 것. 일본군의 영사는 공간부지를 택하여 정할 것. 한성조약은 결과적으로 뭐죠? 손해배상대인데 줄여서 내용 볼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한성조약 손해배상입니다. 네,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은 일본인, 피해를 입어서 파괴된 일본의 건물들 손해배상입니다. 텐진조약입니다. 청일 양국 군대는 4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동시 철병할 것. 철병할 것.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청과 조선의 별난이나 중대사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출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문서로 조회하고 사건이 진정되는 즉시 병력을 철수할 걸 그랬습니다. 보시죠. 이게 중요하죠. 조선의 별난이 발생했을 때 청과 일본군이 출병의 조건이 되는 게 텐진조약이에요. 그 결과 텐진조약 결과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출병하게 된 그 동학이죠. 동학 때 청군과 일본군이 여기 제물포 청나라 애들이 아산만에 와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청일전쟁이 발생되죠. 천안 성안역에서요. 네. 그 기본이 되는 그 법이 텐진조약이라고요. 텐진조약의 법적 근거. 텐진조약의 법적 근거를 들어서 동학 때 청나라 애들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영토의 청일전쟁이 시작됐다. 우리 국내에서는 천안에 있는 성안, 오늘날 그 역이 있죠? 지하철역, 성안역 부근에서 청일전쟁. 그 다음에 청나라 해안에서 청해군과 일본 해군이 동시 같이 붙었던 전쟁, 이걸 청일전쟁을 합니다. 원사이드하게 청나라군이 이길 거라고 진작했지만 결국은 청나라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산, 프랑스산 아주 비싼 무기를 전부 다 수입에다가 청나라 해안까지 전부 다 배치했습니다. 함포로 갔다가 엄청나게 비싼 것들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에 훨씬 전력이 약세인 일본군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공무원의 부패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탄과 탄환을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수용할 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서 공포탄이라든가 연습탄을 갖다 실탄처럼 가격을 주고 매입해서 실전에서 그걸 갖다가 보급했다는 거야. 뭐 전쟁에서도 실탄이 아닌 공포탄, 연습탄을 발바람으로 발생함으로 해서 결국은 청일전쟁에 전력이 훨씬 약한 일본이 승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거 뭐야? 청나라의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진짜 부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죠? 어떤 뇌물을 받는다든가 불법적인 뭘 한다든가 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패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부패를 청일전쟁에서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청나라에 만연했던 것들입니다. 이해가셨죠? 누구 때문에 오냐면 다 서태후 영향이에요. 서태후가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청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뭐, 자기 노른 휴가철 갖다가 국가 예산을 갖다가 막 2분의 1을 써먹고, 생일잔치를, 2분의 1 생일잔치를 국가 예산을 쓰고, 서태후가 망령 들었어요.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뭐 한 사람을 해서 나라가 망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서태후예요. 서태후입니다. 아, 욕심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서태후 얘기해도 몇 시간 해야 할 것 같은데, 세계사 파트라서 이건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기 때문에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의 가겠습니다.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갑신정변 내용이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또 갑오개혁이 훗날 특히 화살표 동학에 반영돼서 하시면 됩니다. 되게 연관성이 있죠. 갑신정변이 갑오에 반영되었고 갑오가 다시 말을 잘못했군요. 여기가 되군요. 갑신과 동학운동이 갑오에 반영됐다 얘기가 되겠죠. 이 한번 청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입헌군주제를 제정하였다. 입헌군주제 비추면 되겠죠. 봉건적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봉건적 신분제도가 뭐죠? 봉건 신분제도 밑줄 보여주고요. 여기다가 모르는 사람들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네. 봉건제 사회 신분제들은 주종관계죠.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죠. 주종관계를 얘기합니다. 청산하고 철폐하고 근대적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있다. 만일 평등하다는 걸 실현하고 싶다. 한계,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 니은번, 일부 지식인들이 급진적인 방법으로 근대를 추진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어떤 개혁이라는 테마가 있다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공할 수는 계속 뭐죠? 전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은 성공합니다. 전 국민이 동의하면. 그런데 어느 한 측만 개혁에 동의했을 경우 실패한다는 겁니다. 즉 일방적 개혁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은 일방적 개혁을 주장하게 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일방적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갑신, 개파들이잖아요. 갑오, 동학 다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해요? 어느 한 측면에서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 계획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잘 보여주고,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변 과정.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사대당 요인을 살해하고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겼다. 미칠 것입니다.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미칠 것입니다.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겼다. 밑줄 쭉 그어야 됩니다. 전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창덕궁을 경복궁이라고 말장난치기 때문에 잘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은 달라요. 아셨죠? 이어 개당의 새 정부 수립을 깨하여 각국 예기관의 정부 조직을 통과하고 창덕궁으로 항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군의 계획을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갑신정변 다음 페이지 52쪽 암기사항에 있던 한성조약 텐조약 보겠습니다. 한성조약 손해배상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일본의 사의를 표명하고 두 번 2조 해를 입은 일본인 유족과 보상자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상인의 재물 훼손 약탈한 것을 변상 조정금 11만을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2만을 지불할 것. 한성조약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텐진조약이 시험에 잘 나오겠죠. 텐진조약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네. 양국은 다 철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조선국의 변란이 발생됐으니까 동시에 같이 파견되는 것 같다가 약속한 게 텐진조약입니다. 3조 보시면 됩니다. 3조. 앞으로 만약 조선의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청일 두 나라가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는 마땅히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철수시키며 잔류시키지 못합니다. 훗날 이 텐진조의 결과 동학대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파견되게 되었다. 이쪽 제물포하고 아산만에 됐죠. 그 다음 심정부 강령 14개조 별표 5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갑신정변은 14개조 정강 김옥균의 갑신일록.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일본에 망명을 한다면 이런 일기를 적었어요. 우리가 14가지 조항을 개혁을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1조 갑니다. 별표.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정례 청에 대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개혁을 하려고 봤더니 왕이 지금 이제 청나라에 잡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껄끄러운 면이 있다는 거죠. 청과의 속국 관계를 꺼내야 되는데 청이 왕의 아버지를 잡혀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껄끄럽다.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관리를 능력에 따라 관리면 한다. 평등의 똥과를 칩니다. 평등. 일본 메이지 신의 모토가 평등이에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갑신정변이에요. 오케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이야. 모의고사를 볼 때, 또 실제 기출을 풀 때, 또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볼 필요 없어. 무조건 갑신정변이야. 만약에 평등하다는 걸 처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메이지 신의 모토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니까, 갑신정변에서. 3번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지조법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세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수없이 많이 했죠? 조영조 우리 수없이 공부했죠? 우리가 조선시대 뭐야? 우리가 주식이 쌀 농사잖아, 그지? 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세금을 걷는 게 조선초 몇 분에 몇 걷었나? 10분의 1 걷었지. 세종이 이걸 바꿨지. 세종이 이걸 바꾼 걸 뭐라고 하지? 공법. 공법에는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이 있다고 그랬지. 다시 뭐로 바꿔서? 인조 때? 영정법으로 바꿨지. 그지? 그 다음에 다시 뭐로 바꿨어? 비총재로 바꿨지. 누가? 숙종 때. 뒤에 가시죠? 근데 이게 10분의 1 공법, 영정법, 비총재가 다 어떻게 해서 성공이 실패했어? 실패해도.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이것도 실패했잖아. 이거 뭐야? 수확량. 좀 유식하게 우리가. 수확량에 따른 징수야. 수확량에 따른 징수. 그럼 내가 올해 풍년 들었어도 공무원이 파견돼서 우리 집에 수확의 풍흉을 가름할 때 풍년 들었다고 얘기해야 돼? 흉년 들었다고 얘기해야 돼? 당연히 소액 세금 내는 사람 적게 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집 이번에 망했어요.
쌀이 100석이 생산됐었을 때, 이번에 10석도 생산이 안 됐어요. 뻥쳐야 될 거 아니야. 세금 많이 내고 싶은 농민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저 수확량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일본도 똑같은 고민거리였다는 거야. 그 일본 메이지에서 뭘 가져 나온 거야? 이건 뭐야? 어떻게 세금 내자는 거야? 지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가격이 비싼 땅입니까? 싼 땅입니까? 중간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훨씬 더 옳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걸 뭐야? 재산세라고 얘기했지. 현재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세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천에 집을 가지고 있어. 송도를 제외하고. 송도는 비싼 땅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기존에 송도가 아닌 인천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인천에 한 10억짜리 한다 쳐봐. 그 30평짜리 강남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 강남에 있으면. 40억, 50억이잖아. 그럼 똑같은 30평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 내야 돼? 아니면 비싼 땅을 가진 날 더 많이 내야 돼? 당연하지. 똑같이 인천에 10억짜리하고 똑같은 평수, 강남에 뭐 50억, 100억짜리 똑같은 평수이지만 이 사람 더 많이 내야 되겠지, 강남 사람이. 근데 동등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누가 불만 가지는 거야? 인천 살고 여러분이 불만 가질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 세금 더 많이 내야지. 강남 사람은 좋아하겠지. 동동에 세금 내면 좋아하겠지. 강남 사람은 세금 적게 내니까. 근데 여러분 불평 불만이잖아. 아니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지세, 지적법이로. 이건 우리가 수없이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가장 첫 당면 과제가 이거야.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조용조에서 조가 뭡니까 할 때. 재산세야 쉽게 얘기해서. 조선시대에 어떤 세금을 냈습니까? 이런 과정을 잡아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 다시 가봅니다. 4조, 내시부를 없앤다. 내시부를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5조, 부정한 관리 중 그제가 심한 취재한다. 6조에 별표갑니다. 3조, 지조법 별표, 평등의 별표, 가장 잘 나온 것. 6조, 상한비를 연구에 받지 않는다. 문제점을 노출한 한국제도 폐지를 주장하였다. 한국의 폐지임이 찍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빈민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국가에서 쌀을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원곡에다가 뭘 뿌라스해야 됩니까? 이자잖아. 똑같잖아. 우리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어떻게 달달이 이자 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자를 걷는 두 가지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상한미하고 유치미로. 상한미는 어디로 보내는 거야? 서울로 올려 보내는 거야. 정부에다 올려 보내는 거야. 이건 어디 쓰는 거야? 지방에서는 비용으로 쓴다는 거야.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n분의 1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원래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상한미가 숫자가 많아지고 유치미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유치미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 지방정부가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봐. 인천시청이 어떻게 불도 써야 되지. 물도 써야 되지. 속담을 복사기도 돌려야 되지. A4도 있어야 되지. 다 운영비잖아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상한미를 연구 받지 않는 걸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도의 상한미를 연구 받지 않는다. 문제점을 노출한 한국제도 폐지를 주장할 정도였다. 그 시대에 얼마만큼 중앙정부가 부패한 모습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규장각을 폐지한다. 급히 순서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해상공국 혁파, 별표 갑니다. 해상공국 혁파. 특권적인 상업체제 폐지다. 해상공국 혁파한다. 해상공국 뭐죠? 보부상의 단체들이죠. 보부상들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얘들이 개입해서 어떤 난이 발생한다든가 일종의 이 사람들은 뭐 할까요? 국가의 어떤 지시를 받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을 좀 얻어가는 사람들, 뭐 이런 단체들입니다. 일종의 요즘 말처럼 관변단체. 국가로부터 국회 예산을 통해서 관변단체들이 1년에 뭐 10억씩, 20억씩 가져가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신 국가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나가서 행동으로 몸으로 옮겨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해상공국을 혁파해야 된다. 생각해봐. 여러분들 관변단체가 가서 어떻게 앞에 시위하고 대모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 불편하잖아요.
정부에 돈을 받으려니까 이렇게 정부 우선적으로 하는 거잖아. 백성들이 어려운 점 아무 관계 없어. 정부의 우선적인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단체들을 보시면, 일종의 간변단체들을 보시면, 흑파에다 단다. 왜? 뭐에 입에 듭니까? 평등의 원칙 입에 드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평등의 원칙 입에 든다. 메이지의 가장 핵심이 뭐야? 평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신정 미세를 평등을 가져오게 되는데, 부당하잖아요. 이미 100m를 달리게 하는데, 1번 주자 50m 앞에 출발하고, 2번 주자는 100m 출발, 스타트 라인을 서게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평등의 원칙 입에 든다는 거지. 기양살이를 하는 사람들 다 풀어준다. 사형을 일령으로 하되 영 중에 장정을 선별해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모든 호조에 똥가를 칩니다. 12번의 별표. 모든 재정은 호조에 통할한다. 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뭐죠 이거? 원위치. 원위치가 되는 거지. 그죠? 볼까요? 나라가 힘이 없고 특정 권력 등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 조직이 거의 마비됐다 보시면 돼요. 예. 국내부는 원래 궁궐을 살림하는 거잖아요. 아니, 궁궐도 돈이 있어 운영하는 거니까. 예. 국내부는 원래 궁궐 살림살이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국내부 내장원을 통해서 그 이거에 있습니다. 국내부는 이제 84년에 만들어진 거, 그 전에 궁궐의 파트별로 전문화된 조직이 있어요. 부서별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왕실 식사하는 파트, 왕실의 뭐 옷을 만드는 거, 뭐 다양한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운영하는 데. 그걸 하나로 통일된 게 이제 국내부에게. 아셨죠? 뭐 조선시대 국내부라는 게 뭐 국초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때 만들어진 시기가, 예, 국내부의 살림살이, 국내부 내장원이라는 데서, 예, 궁궐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재정까지 다 얘들이 다 가져갔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능이 사라진 거야? 우리 6조, 삼성 6부에 6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6부에 호조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죠? 국가의 총 살림살이는 호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갑신정변을 기점으로 정변이들이 호주에서 합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야. 봐, 아까 몇 번 하는 거야 이게? 12조. 모든 재정은 호주에 다시 원위치 합시다.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뭐죠 이게? 제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원래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국가의 살림살이 뭐가 되는 거야? 호주에서 하는 거잖아. 궁궐의 살림살이 어디서 하는 거야? 국내부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 분리돼야 되잖아.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다르게 얘기하면 국내부 내장원에서 어떻게 궁궐 살림과 국가 재정을 다 책임지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궁궐의 파워가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갑신정비 계기로 이렇게 합시다. 갑오교육대는 어떻게 됩니까? 탁지암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탁지암을 합시다. 이렇게. 동의협회에서는 이름만 조금 달랠 것 같아요. 탁지부에서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중요합니다. 단함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갑신인지 갑원지 독립의표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초 만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기초가 돼 있고 모의고사를 볼 때 1초 1초 만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라는 얘기입니다. 13조, 14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53쪽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해상공국의 명칭 변화들을 보겠습니다. 83년 해상공국의 색깔 좀 칠해주시고, 상업 자유에 대한 생업의 이역 보호 정책이다. 즉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을 우리 보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부상 일종이 뭐죠? 관변 단체라고 그랬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고 알게 모르게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는 세력들이다. 83년에 해상 공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85년에 창립국, 98년에 한국협회에 동그라미 칩니다. 한국협회. 한국협회라는 얘기는 뭐죠? 그 1년 전에 뭐야? 대한제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황제국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협회, 한국중앙총상회는 대한제국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들입니다. 왜? 1897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대한제국 시기잖아요. 우리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황제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전 나타나는 게 한국협회였는데. 이거 봐요. 보장단체들이 국가가 왕의 나라에서, 제후의 나라에서 황제국가가 됐잖아요. 그 격에 맞게끔 명칭이 한국협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있죠. 한국. 중앙총상회. 서울에 살고 있는 장사하신 분들, 국가로, 시전상인들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대한제국시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한국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아, 이거 대한제국이겠다. 왜냐면 선후관계를 물어본다든가 내용을 물어봤을 때 내가 간접적인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하는 뜻이에요. 어, 한국협회라고? 어, 대한제국이겠는데? 한국중앙총상회라고? 어, 대한제국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방 캐치할 수 있었는데,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99년 상무사, 1904년 공진회. 큰 의미가 없어요. 해상공국하고 한국협회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장의 비교, 이건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54쪽. 갑신정변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각축의 심화. 종종 나옵니다. 거문도 사건 보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해 간섭이 강화되자 고종은 청해 내정 간섭을 벗어나기에 남하를 추진하던 러시아와 조로통상조약을 체결. 영국이 러시아 남하 저질구질로 거문도를 불법 전쟁했다. 거문도 불법 전쟁 미치겠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남진정책을 펼쳤죠. 남진정책을 펼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멀지 않는 뭐가 필요하다? 항구, 일명 뭐예요? 부동항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꼭 필요한 게 뭐다? 멀지 않는 부동항이 필요하다. 전쟁이 필요한 군함이 됐든 무역을 하기 위한 상선이 됐든 간에 이게 필요한데 영국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 항구를 다 막아버린다고. 요즘 전쟁 일어난 크림반도, 그게 다리 폭발된 거 있죠? 그 다리 폭발되면 크림반도 넘어간 길을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크림반도 막았지, 인도 막아서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었지, 그 다음에 한반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영국 애들이 어디를 불법 점령했다?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그러한 다음에 거문도를 갖다 영국식 명칭으로 포트 해밀턴, 예,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하면서까지 러시아의 남한을 영국 애들이 저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계,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한민족으로 돼도 우리가 될까 말까 두 민족 찢어졌잖아요.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남과 북이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잖아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북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미국의 보호하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받고 있고 일본과 외교 관계는 껄끄럽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 북을 견제할 목적으로.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호 조치해서 반대로 돌아설 수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발전적인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이치가 너무 좋아요, 외국 애들이 봤을 때. 삼면이 바다야. 얼마든지 배가 왔다 갔다 갈 수 있고,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지정학적 이치가 좋다는 거잖아요. 지정학적 이치가 이게 참 우리나라에 큰 문제이기도 해요. 산 꼭대기 있으면 어떻게 쳐다도 안 볼 텐데. 너무 이치가 좋잖아요. 욕심나잖아요. 빵빵 뚫려 있잖아요.
더더욱 요즘에 뭐 교통, 통신, 인프라 발전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같이 좋은 지정학적 위치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군사면 군사, 무역이면 무역, 삼면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 있으니까 비행기가 빵빵 날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이나 지금의 꽃 같다는 겁니다. 중립발언 보겠습니다. 예, 거문도 그 영국이 점령했을 때 그 시대의 상을 물어본다 무조건 중립발언입니다. 답이 선택지 나옵니다. 아니면 그 단독 문제가 아니면 지문이 나올 겁니다. 예,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중립발언이 대두됐다. 부들러 밑줄 그었습니다. 독일 영사 부들러. 미국의 유학 온 유길준. 유길준.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지만 김옥균도 마찬가지예요. 김옥균도 마찬가지로 중립발언이에요. 부들러, 유길준, 김옥균 다 공통적인 분모가 중립발언입니다. 그럼 자주 얘기합니다만 중립발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강대국 있을 때 그 역할이 있어죠. 근데 이렇게 힘없는 나라에서 중립발언은 의미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예.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한 시대상을 물어봤을 때 물어보는 거다. 시대별로 사건을 정리하는 거, 이건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4쪽과 55쪽인가요? 네. 54, 55쪽은 했던 내용 쭉 정리된 거네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진도를 많이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많이 나가지 못한 것 같은데, 오전 수업에. 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